장윤아 포스코그룹 회장이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과 포스코가 상생협력, 동반 성장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장 회장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경제단체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며 포스코그룹 회장이 중기 중앙회를 방문한 것은 11년 만입니다. 장 회장은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김 회장은 포스코는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철강 등 원자재의 주요 공급처로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어느 때보다도 양기관이 활발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장 회장은 포스코그룹은 중소기업과의 상생, 강건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면서 향후 양기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생 협력을 확대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계와는 새로운 동반 성장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.